13년 넘게 방치된 아파트를 안전하게 다시 짓고 있다며 한 시행사가 분양에 들어갔는데 콘크리트 안전 문제가 발견됐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행사 대표는 재계순위 30위 SM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데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먼저 권민재 기자입니다. SM그룹을 다니던 A씨는 얼마 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우호연 SM그룹 회장의 둘째 딸이자 시행사 태초 ENC의 대표 우지영 씨의 폭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 씨는 SM그룹 본부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가만하면서 당신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얼굴 바닥하냐고. 일방적인 비난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포럼이라든가 어떤 협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예죠, 노예.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겐 아들까지 들먹였다고 합니다. 내 아들 중학교 2학년인데 내 아들도 이러고도 살아야겠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도저히 회사를 다니기 힘들 정도였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퇴사자는 우 씨가 화가 나 종이를 집어던져 공황장애가 왔던 직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은 폭언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우 씨가 모델하우스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멈추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녹음은 절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녹음을 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회의 전에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아예 맡겨놓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회의실에 일단 들어갈 때는 전자기기를 못 들고 들어가거든요. 한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우 씨를 서울경찰청에 상습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SM그룹 측은 폭언 의혹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천안 성정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건설사 부도로 13년 넘게 방치됐던 폐 아파트였습니다. 시행사는 SM그룹의 계열사 태초 ENC가 맡았습니다. 우호연 회장의 둘째 딸인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인 이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우 씨는 4만 기업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5년 상장 폐지됐던 주식입니다. SM 상선은 지난해 이 주식 등을 담보로 태초 ENC에 288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태초 ENC는 이 돈으로 약 228억 원에 또 다른 계열사에서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초기 인허가 비용과 모델하우스 건립비 등 수십억 원은 4만 기업이 대신 냈습니다. 지금 4만 기업이 지금 어디까지 청구할 거냐 이거지 이렇게 하고 있죠. 내부 문건엔 해당 사업과 무관한 계열사 자금을 끌어들인 정황도 나옵니다. 다른 건설 계열사의 신축 아파트 사업 현장에서 옥외 광고 비용 등을 부담한다는 계획안입니다. 우 씨는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SM그룹 재무기획 본부장이기도 합니다. 자신 개인적인 일을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ENC라는 회사가 본인 회사니까 본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실제 경남 기업과 SM 상선이 TV 광고와 경품 등을 위해 4억 원가량의 예산을 마련해두기도 했습니다. 이번 반영인데 이게 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는 저게 생성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건 확인한 바는 네.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비용은 이미 타 계열사가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법적으로는 뭐 당연히 업무상적인 횡령이 되겠죠. 그건요. 집행이 다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에 돈을 갖다가 뭐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돌려 받을 거라는 뭐 확실한 그 확증도 없이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SM그룹 측은 특혜는 없었다며 계열사 간 정당한 계약을 거쳐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SM그룹 본부 조직도입니다. 건설 부문 산하에 천안성정 TFT라는 팀이 있습니다. 우지영 씨가 소유한 태초 ENC가 13년 동안 방치됐던 아파트를 다시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곳입니다. 한 직원은 이 팀이 우 씨의 지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부문장한테 받은 결재를 가지고 우지영 본부장한테 또 가져갑니다. 거기서 우지영 본부장이 뒤집을 수도 있는 거고. 우 씨의 사업을 위해 그룹 본부에 별도의 팀을 만들고 본부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팀을 만들 때부터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 성정동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급여는 각자 소속된 계열사로부터 받았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인력 지원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분양 지원이 아닌지 묻자 SM그룹에서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 부문장조차 누가 그런 팀을 만들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TFT를 해라라고는 했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SM그룹 측은 그룹 건설 부문과 연계해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TFT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SM그룹은 내부 조직도에서 천안성정 TFT를 슬그머니 지웠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